안녕하세요, 효비입니다. 평양에서 불닭 라볶이를 냈다고 해서 이거를 끓여 먹어보려고 합니다. 그럼 만들러 쫄! 2봉지당 2인분이라고 써있고요. 그리고 쫄 사리면이 들었대요. 떡, 그리고 이거 쫄 사리, 그리고 소스 두 개입니다. 이렇게 다 끓여봤는데요. 여기 짜장 불닭가루 보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뜨거울 것 같아. 불닭볶음면 맛이에요. 그냥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불닭볶음면 맛입니다. 거기에 면이 이게 쫄면살이래요. 좀 더 약간 탱글탱글한 식감? 이 정도? 다음엔 짜장. 딱히 막 설명할 게 없는 게 그냥 여러분들 아시는 그 불닭볶음 맛이에요. 그 다음에 까르보. 역시 까르보 진짜 맛있다.
저는 불닭 시리즈 중에서 까르보를 제일 좋아하는데 역시 이것도 까르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라면과 다른 점은 그거는 볶음라면이고 얘는 물을 끓이잖아요. 그래서 좀 더 소스가 많고 더 찐득한 느낌이 있어요. 소스가 두 개씩 들었잖아요. 그래서 일반 그 오리지널 라면보다 좀 더 맛이 진해요. 제가 좀 많이 끓였나봐요. 라면이 떡이 되었어요. 조금 약간 떡진 라볶이. 떡이 인스턴트라서 그런지 시중에 파는 떡볶이만큼 말랑말랑하진 않아요. 지금 만든 지 꽤 시간이 몇 분은 흘러갔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굳네요. 그래서 씹을 때 약간 턱 운동이 많이 됩니다.
면이 그냥 일반 라면면이 아니라 감자 전분을 많이 첨가해서 쫀득쫀득한 쫄면면이래요. 근데 감자 전분은 당면도 만드잖아요. 그래서 약간 당면과 라면의 가운데 마냥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는 것 같아요. 라볶이를 먹어보았고요. 오리지널 라면에 비해서 맛은 거의 똑같아요. 똑같은데 좀 더 소스가 진한 느낌입니다. 왜냐면 소스가 두 개씩 들었거든요. 라볶이 먹고 싶을 때 한 봉지 끓이면 되니까 그런 간단함은 있는데 사실 오리지널 라면에 떡을 추가한 것과 다른 차이점이 뭐지? 라는 의문은 있습니다. 그래도 먹기 편하니까 귀차니스트한테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보면은 한 봉지에 2인분이라고 써있어요. 근데 제가 사실 어제 한 봉지 끓여서 먹어봤거든요. 두 명이서 먹기에는 좀 모자란 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자꾸 세 봉지 넘으니까 너무 좋네요. 아 맵기 정도는 그냥 진짜 딱 이 정도? 네 오리지널 불닭 볶음면을 드시는 분들은 그냥 매콤? 이 정도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거보다 좀 덜 맵나? 저는 그렇게 맵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. 적당히 매콤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저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타먹으러 안녕